이제는 렌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는 렌더링을 할때 태양을 먼저 설정을 하고 분위기를 점점 잡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D5 자체가 워낙 밝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태양 위치나 고도 그런 분위기를 먼저 잡고 각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그런 안개 혹은 뭐 날씨 등등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컷을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대비나 뭐 영도를 조절을 하는데요. D5 자체에서는 이런 스카이, 햇빛 고도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저는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거 자체도 괜찮지만 이 HDRI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걸볼수 있는데 D5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데, 커스텀으로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. 지금 이게 D5 자체에서 내장되어 있는 이 HDRI고요. 커스텀을 할 수가 있고, 저는 지금 여기 커스텀을 한 상태입니다. 그 자체에서 라이트 값을 조절하고, 위치를 움직이면서 컷을 잡고요. 그 다음에, 뭐 이거는 이 태양의 그 강도 그리고 그뭐 범위 그리고 색 온도까지 약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웨더리인데 여기서 약간의 그 분위기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 포그가 안개인데 이 안개를 키면은 약간 조금 뿌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더그 실사에 가까운 느낌을 보여주고요. 이 윈디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거나 할때 그때 바람이 자연스럽게 불고 날아가고 뭐 물이 움직이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걸 키울 수 있고 보통 렌더링을 할 때는 이미지를 뽑을 때는 잘안 쓰고요.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눈이 오나 비가 오는 풍경을 이제 연출을 시켜줄 수 있는 녀석이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로 설정을 하고, 뭐 비가 얼마나 오고 그 물웅덩이가 얼마나 생기는지 조절하는 녀석들입니다.